마산 로봇랜드 사업을 맡고 있는 경남 로봇재단이 최근 대우건설과 투자 확약을 맺고 9개월 동안 중단됐던 사업을 정상화하게 됐다면서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니 협상 과정은 부실했고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도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8일 마산 로블랜드 조성 사업 투자 확약식에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함께 참가한 것처럼 이름이 올랐습니다. 경남 로봇랜드 재단은 대우건설 투자 확약으로 민간 사업자 재선정의 밑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렸다며 언론에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산권 지방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재단 측이 창원시나 시의회 등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 확약식을 열고 이를 발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마산권 시도 의원들이 긴급 모임을 가진 데 이어 재단 측 관계자를 불러들여 집중 성토했습니다. 업무를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었고 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다. 로봇랜드 재단도 마찬가지고. 이에 대해 재단 측은 10여 차례나 거듭 사과했습니다. 시와 도와 이제 좀더 내부적으로 더 실질적인 검토를 해서 이제 최종 협정 체결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본 계약을 체결하려면 산 넘어 산인데 투자 의향을 밝힌 단계에서 언론 보도가 나오자 당사자인 대우건설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협약 정도면 체결된 거고요. 노브랜드 쪽에서 먼저 계약하기 전에 지금 보도자료를 뿌린 것 같긴 해요. 로봇랜드 사업을 맡을 새로운 사업자와 본 계약을 체결하려면 절반 정도씩 지분을 갖고 있는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방침을 받은 뒤 재단 이사회 의결, 도의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합니다. 게다가 대우건설 역시 최대한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음을 내비쳤습니다. 2013년 착공한 마산 로봇랜드 조성공사는 참여 업체들이 바뀌면서 9개월째 공사가 중단돼 현재 공정률은 13%에 불과합니다. 대우건설이 세 번째 사업자로 물망에 올랐지만 시작부터 갈등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희입니다.